계절이 되면 찾아오는 무시무시한 질병, 독감.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 노인과 어린이, 다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독감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예방접종! 은평구는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지원 백신은 4가 백신으로 대상별 접종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생애 첫 접종을 하는 아동과 임신부는 9월 14일부터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1회 접종 대상자인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10월 14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월 12일부터 차례대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접종은 10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은평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된 지정의료기관에 증명할 서류를 잘 챙겨 방문하시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안전한 접종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데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월 5일,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10월 12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4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아래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과 콜센터를 통해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참, 자녀의 대리 예약도 가능해요.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과 같은 날 동시접종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받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예방접종과 함께 개인위생도 철저히 지켜 올 겨울 건강하고 씩씩하게 이겨내봅시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린이었어요.